유식이라고 하면은 칙군이라는 그 말이죠. 칙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인식입니다. 인식세계. 인식을 칙이라고 하죠.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눈을 통해서 보거나 귀를 통해서 듣거나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거나 또 혀를 통해서 맛을 알거나 몸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 가지고 춥고 덥고 까끄럽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촉각 또는 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으로 시비 흑백을 잘 아는 그런 지각자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주체로 해서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아까 말한 만법 유식이다 말이죠. 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칙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식. 영시한 게 다 있죠. 모든 학문이나 모든 설법은 주로 인간을 본의로 해서 설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신 그러한 내용에서는 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칙이라는 그 자체를 인식도 칙이지만은 그것을 좋게 말하면 영식이라고 합니다. 영식, 칠령한 그러한 칙이다. 우리 영혼이라는 그런 영, 친령, 성령, 혼령 하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존재, 신비로운 그 칙이란 말이죠. 칙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령 지식도 칙이고 아는 거. 학식도 칙이고 또 인식도 칙이고 여러 가지가 칙이지만은 그것을 뭐가 들어서 하느냐 하면은 영식이 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영식 자체는 굉장히 부처님이나 모든 중생들이나 똑같이 이 영식이라는 것은 다 부징불감이고 그 자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할 수 없는 우주만법의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중요한 그러한 것을 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식을 나쁜 의미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몽식 또는 망식. 이게 지금 불교의 수로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영식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순수 이성 쪽에서 순수한 것으로 말하고 몽식과 망식이라고 한 것은 순수하지 못한 차원에서 말한 거라. 벌써 중생 세계는 거기다 몽식과 망식입니다. 망식이라고 하나 몽식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죠. 몽식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살다가 꿈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자면서도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고 살아있으면서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꿈이라는 그 자체는 허망하거든. 허망한 식이라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몽식은 바로 망식 아니겠어요? 몽식이 바로 망식입니다. 영식과 봉식이 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유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인식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것도 다 식은 식이지만은 그걸 영식으로 보든지 몽식으로 보든지 영식이 되었든지 몽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주만법의 근본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중생의 근본은 망식이고 일체 중생과 여러 부처님의 근본자리는 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식을 잘 개발하면 그걸 무구식이 되는 겁니다. 무구식이라도 해요. 백정식이라도. 부처님이 되면은 마음에 때가 없어져서 마음에 때가 없는 제구 백정식, 제8 아리야식이 나오는데 제8 아리야식을 초월한 그 제구 백정식이 바로 무구식입니다. 암마라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때가 없이 순수 이성, 본각을 그대로 최고도로 발휘해서 본각 그대로 발휘한 그 자리가 바로 무구식, 성불할 때 얻어지는 그 식을 무구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식을 개발 못하고 우리 중생의 그릇된 무명과 불각으로, 그러니까 무명 불각이란 말은 귀신론에 나오는데 이 무명은 어두운 거고 불각도 내나 마찬가지죠.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운 거, 진리를 잘 모르는 거. 무명 불각으로 벌어진 그 중생의 업식을 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가경에는 진식, 전식, 전식이라고 세 가지로 말했죠. 진식, 이게 바로 진식됩니다. 제국 백정식을 진식이라고 해요. 진식. 능가경에서는 그걸 진식이라고, 정말 참식이다 말이죠. 진짜 진실한 식이다 말이야. 이것들은 진식이 아니죠. 무명 불각에서 된 것은 이런 전식이나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업식이나 귀신론 학설이나 똑같습니다. 능가경이나 또는 현식.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몽식이 업식도 되고 전식도 되고 현식도 되고,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몽식 자체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는 활동력을, 움직이는 그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동하는 식이다 말이죠. 작동이 그쳐버리면 그건 성불을 하든지 뭐 죽든지 그러는 거죠. 죽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혹가다 있을 수가 있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그것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작동하고 있는 것을 업식이라 하고, 작동한 그 우리 인식의 주체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사물을 대할 때, 보거나 듣거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옮아갑니다. 전변해요. 변해져요. 자꾸. 그러니까 지식이 향상될수록 그 사람의 지식은 변하거든요. 어릴 때의 그 식견하고 또 사람이 성장해서 그 식견하고 유수한 큰 학문을 닦든지 도덕을, 도를 깨닫든지 할 때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전식이라고 합니다. 도깨치면 이런 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도가 깨치면. 도가 깨치면 아까 무구식으로 변해야 돼요. 영식이 탈바꿈해서 무구식으로 되고, 도를 못 깨치고 도를 모르고 미할 때는 무명불각으로서 몽식이 돼가지고 업직 전식, 현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현식이란 말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인식에서 여러 가지 삼라만상 우주만유가 그 인식의 위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것이
유식론이라요. 그러니까 유식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지만 대승불교 중에 법상종 학설이라고 합니다. 유식론을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유식론을 대승불교의 법상종 학설이라고 합니다. 법상종이라는 것은 불교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 법상종, 법성종 그렇습니다. 불교를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법상종, 법성종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승 법상종 학설이라고 지칭을 해요. 가르친다 말. 그렇게 말을 한다 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참으로 천친보살의 깊은 뜻을 한 그건 2000년 가까운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천친보살의 억울함을 조금 벗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외람된 말 같지만은 이 다음에 유식론을 연구해 보면은 내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게 치인이 갈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유명한 하암종의 큰 학자 하암종 제4조 청량국사도 하암소초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종경록에 종경록 100권을 서술한 영명 스님, 영명 연수 대사도 그런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유식론을 대승 법상종 학설이라고만 딱 그냥 못을 박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유식론은 법상종 학설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이 되다 보니까 가장 옅은 학문이다. 또한 법성종에 비하면 가장 저열하고 조금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까지도 곳가다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유식론 이것을 본다면 법성종이라고만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법상종 외에도 이게 내가 본 유식론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유식론을 대승 법상종 학설이라고 지칭하나 법상종 외에도 공종, 공종이라서는 삼론종이라요. 금강 반야모도 또는 것이 저 반야심경 600권 반야경 그러한 그 학설을 공종이라고 하죠. 아까는 두 가지로만 말했지만 법상종 다음에 삼론종 같은 게 공종이라요. 법성종,
성종의 모든 학설을 모두 포괄하였다. 단 소규모가 되어서 그렇지. 규모가 적을 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론을 보면은 유식론 하나만 가지고도 보살의 도를 남김없이 다 발휘할 수 있고 이 대승불교의 사상을 제대로 다 여기서 전부 다 설명을 다 한 거라요. 이것만 가지고도 다 성불하고도 남아요. 이 학설만 가지고도. 그런데 단 600자로 서술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요. 말이 좀 설명이 풍부하지를 못할 뿐이죠. 그런데 후대 학자는 성유식론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발달해서 또 발달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깊은 의미를 몰랐더라 이거요. 천친보살은 그렇지 않았는데 천친보살 쓰신 분은 깊은 차원에서 썼건만은 후대 학자들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를 깊은 차원에서 보다는 말단적인 하나의 이 팔식으로만 전부 다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청량국사가 하음소초에다 그걸 밝혔어요. 그 허물은 후대의 학자에 있지 천친보살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거. 저 중간쯤 가면 이제 그 논문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어요. 유식의 실성을 밝힌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세요. 저 유식의 실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체가 유식하고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는 유식의 실성이라고 나오죠. 8페이지 목차에 이는 유식의 실성. 그런데 그 유식의 실성은 해석하기를 1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청량국사가 논변한 게 있어요. 하엄경을 보아도 그런 것을 그냥 벌로 봐버리면 청량국사가 여기에 대한 변론이 나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문명품인가 거기서 소초에 그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유식의 실성도 말했고 유식의 수위도 말했고 이게 지금 세 가지 목차를 나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복잡하게 여기 이제 7페이지에 보세요. 첫째는 유식의 양상.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됩니다. 그걸 좀 해놓고 설명해야겠어요. 보통은 유식의 상이라고 하는데 양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유식의 실성이죠. 세 번째에서는 유식의 행위를 그냥 나는 수위라고 했습니다. 내가 수위나 행위나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유식론 600자가 30송이 첫째는 유식의 여러 가지 상태를 설명했고 유식의 양상, 문양세 여러 가지 법상에 대한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유식의 실성을 말했다고 목차에 나오죠. 유식의 실성이란 게 바로 진실성, 원성, 실성, 진열아요 바로. 진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최고 백정식이나 영식이 통로하는 소위 이것이 저 본각자리죠. 기신론의 본각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유식의 수위. 다른 옛날 고대는 행위라고 했죠. 행위. 행위가 되나 수위라요. 유식을 수행하는 그런 유식을 닦아서 올라가는 범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공부.
의식 공부를 하는 것을 수위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보면은 다 그대로 그대로 다 전부 다 불교를 유식론만 하나 가져도 대승 법상종 각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승 법성종까지 전부 다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고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후대 학자들은 다른 것이 저 법성종에서는 법성종은 하음종이나 법화종이나 다른 그런 종들이 법성종입니다. 법의 성품, 우주만법의 실성을 말한 거. 그 종파에서는 유식종은 유식철학은 하나의 법상종 학설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차원에서 국민학교나 또한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렇게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천친보살은 이 유식론을 쓰신 그 차원이 깊은 차원에서 썼지 단순한 그러한 최상, 최하의 말단인 그런 것으로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말이 가장 유식이라고 해가지고 식을 내세웠으니까 그 점이 좀 이제 문제가 되었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강의하는 목적이 나는 그것을 밝히고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강의를 하지만은 나는 특히 그 문제를 더 역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법이 식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삼계 유심이라고 할 때는 원효대사의 해석과 같이 이건 넓은 의미가 되고 이건 좀 약간 좁은 의미가 되어요. 왜 그러냐면 유식과 유심이 다르거든요. 일심에 가서 기념은 생멸문이 나오잖아요. 기신론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리아식을 아뇌야식을 말합니다. 아뇌야나 아리아나 같은데 아리아라도 해요. 아리아 아리아나 아뇌야나 그 같은 말인데 기신론에 보면은 친진여문하고 일심에서 친진여문 친생멸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러면은 일심이라서는 우주만법의 가장 본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때 마하연 소위 법체를 대총상 법문을 일심으로 말한 겁니다. 한마음, 한마음에서 가령 일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벌어진 것처럼 친진여문과 친생멸문 기신론에는 두 가지로 말했죠. 친진여문이라고 해서는 가장 순수한 겁니다. 여기는 순수 이성 같은 거. 친진여는 생멸을 떠난 그 자리가 바로 친진여고 친생멸은 마음이 생멸을 하는데 이 생멸문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침진여도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하려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생멸문은 기신론에서 말할 때 본각과 불각을 말했죠. 본각이라는 것은 근본, 육각의 뿌리와 같이 나무의 뿌리와 같이 근본
깨달은 그 각성의 자리를 불성자리를 본각이라 하고, 불각은 그 본각자리가 미해가지고 어두운 운명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공식을 불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각을 설명할 때 제8 아뇌야식, 아리야식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8 아리야식이 여기서 말한 시계는 가장 근본이니까 만법 유식이라고 하면은 신생멸문의 불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좁다는 겁니다. 온효대사가 평하기를. 또 3개 유심이라고 하면, 유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말은 일심이기 때문에 여기 일심에 해당되니까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넓을 관자. 온효대사 해석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3개 유심, 만법, 유식 같다고 볼 수는 있는데 분명하게 한계를 명백하게 하기는 온효대사가 저렇게 해놨어요. 귀신론 해동소에. 맞죠? 일심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3개 유심은 일심이기 때문에 범위가 진여문에도 생멸문에도 두 군데 다 통하니까 넓고 범위가.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멸문의 불각에 해당되는 제8 아리야식이 바로 유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유식이라고, 만법 유식이라고 하면 좁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온효대사가 해석을 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같이 그냥 혼용할 때도 있어요. 유심이나 유식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냐? 물질과 정신이 있다고 말하죠. 물질이 먼저 있어가지고 물질이 형성되면 거기에 정신도, 인간의 정신도 물질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결과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부딪게 됩니다. 물질이 가장 최고라는 거. 정신도 물질 속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유물론을 주장하게 되거든.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잘 먹고 잘 살려면은 황금이 가장 첫째다 해서 황금 만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금사상도 사실은 유물론에서 나온 겁니다. 돈만 준다면 코가 딱딱해 절하면서 돈 벌려고 돈에는 혈안이 되고 돈이라면 다 최고로 여기거든. 대금사상 또는 막스 유물론 그 사상에서 공산주의 사상도 나온 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제대로 잘 본 건지 보지 못한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식론은 유물론하고는 유물론이 가장 세계를 지배하는 현대 사상계의 크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말한 유식론이란 것은 소승불교만 해도 물질을 먼저 말합니다. 소승불교도. 그러니까 불교를 낮은 차원에서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그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의 인식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설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물질을 가장 기본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색수상 행식. 이렇게 말합니다. 색을 가장 먼저 말하죠. 저기 한번 보세요. 저쪽에
보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차이점이 나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책에 27페이지에 보면 소승불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오이 75법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첫머리가 첫째가 색법입니다. 그 다음에 심왕법. 심소육법. 그 다음에 가서 불상응행법이죠. 이게 이제 소승입니다. 이건 지워버려야죠. 이건 소승이라요. 오이 75법은 소승불교에서 말한 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그대로 색법이 바로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제일 먼저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물질이 가장 유선이라는 선두에다가 놓은 것은 소승불교는 일반 범부중생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를 저 밑에 땡겨보세요. 저 밑에 36페이지에 유식 30송 책의 36페이지에 보면은 대승의 오이백법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보면은 벌써 오이백법이 다르잖아요. 여다 소승이라고 쓸 걸 내가 안 써가지고. 소승은 오이 75법으로 설명을 했고 오이는 똑같죠. 그러나 순서가 아니면 다르죠. 대승 또 대승은 오이든 숫자는 똑같아요. 오이는. 그러나 이제 75법보다는 수량이 좀 많죠. 100법이죠. 그러면 75법에다가 100법이면 조금 25법이 더한가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거기 보면 맨 처음이 치망법이요. 세 번째 가서 이제 책법입니다. 네 번째가 불상행법입니다. 다섯 번째 가서 무위법. 이때 숫자가 다 나와 있죠. 치망법이 8이고 침소의법이 51이고 책법이 11하고 불상은 행법이 24가 되고 무위법이 6이 되고 그래서 100법이죠. 그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는 책법이 11이고 치망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침소유법이 46이고 불상은 행법은 14가 되고 무위법은 300개가 안 되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벌써 대승불교에서는 물질을 책법이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먼저 소승불교는 일반 범인들의 사고방식에 준해가지고 물질을 앞에다 놓았지만은 대승불교만 들어오면 벌써 그게 달라가지고 치망 친소법을 제일 먼저 놓고 물질 그것은 치망 친소에서 벌어진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식론은 여기에 준한 거예요. 오이 백법론을 백법 명문론을 쓰셨죠? 세친보살이. 때나 세친보살이 대승 오이 백법을 밝힌 백법 명문론을 또 세친보살이 쓰셨습니다. 백법 명문론은 바로 이걸 밝힌 거예요. 내가 세친보살의 오이 백법을 밝힌 그건데 원래는 우주 만법 아니요? 만법이라면 어마어마한 꼭 만이라는 숫자만 되는 게 아니라 만보다 더 되죠. 무량한 법, 한량없는 법을 대충 그냥 우주 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법을 육아론 100권에서 육아사지론 100권에서 미륵보살은 660법으로 축소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100권입니다. 육아론 100권. 육아사지론 100권은 굉장하죠. 여다 되면. 육아사지론 100권인데 여기는 660법을 말한 거예요. 이건 누가 썼냐면은 이륵보살. 이륵보살이 저자입니다. 이륵보살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일 최고 제자 아니요? 이 다음에 성불하실 분인데 그분이 육아사지론 100권을 쓰시는데 우주만법을 집약해가지고 660법으로 설명한 것이 100권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저도 불교학자 되려면 육아사지론 100권쯤이라도 봐야 돼요. 그것 보면 굉장한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이거 유식론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유식론이 육아사지론하고 섭대승론하고 해심일경 빼대하고 해심일경에 골격이 있는데 육아사지론과 섭대승론에 나온 것을 간추려가지고 유식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천친보살은 660법으로 설명한 육아사지론 100권의 내용을 또 축소해가지고 오이 100법으로 해서 100법 명문론을 쓰신 거예요. 축소한 거죠? 그러니까 유식 지금 유식론도 오이 백법에 관해서 지금 쓴 겁니다. 그 내용으로 백법 명문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백법 명문론은 일체법 무아만을 말한 겁니다. 일체법은 아가 없다. 그래서 인무와 법무와를 밝힌 거고 인무와 법무와 그래서 백법 명문론의 제일 주요 골자는 일체법 무화라는 거. 이 말이 제일 주요 골자입니다. 백법 명문론의 주요 골자는 골격은 바로 거기에 가장 대의는 일체법이 무아라. 일체법에는 아가 없다. 아공, 법공의 도리를 말한 거죠. 무아, 무법. 그래서 인무아와 법무아의 도리를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오이 백법을 설명했죠. 유식론은 그보다 조금 더
백법 명문론에서 말한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사실상 여기도 물론 인무화와 법무화를 언급은 하기야 했지만은 그것 외에 유식의 상과 유식의 성과 유식의 수행 방법까지 다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유식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여러 책들을 많이 써내고 여러 가지 그 벌어지는 가지하고 줄거리 또는 그 이파리 그런 것만 밝히거든 정말 이 핵심을 못 밝혀요. 그러니까 책을 수백 권 써냈더라도 근본 종지를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 와서 배워야 돼. 사실은 아니 그건 내가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자존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같이 보아야 천천보살의 본뜻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까이는 가지와 이파리 그것이 세 번들 뭐 하겠어요? 핵심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조금 핵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유식의 꺼죽 피상적인 현상의 여러 가지 그런 유식의 상태에 대해서만 더 집중적으로 말이 많거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많이 쏟고 그거 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줄거리가 많거든요. 가령 이것 보세요. 이것만 해도 대단히 복잡하죠. 여기에 쭉 나와 있죠. 12, 12, 92, 12, 9,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문, 무슨 문. 이거 문만 해도 벌써 29위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하시 수백 가지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 유식의 근본 종기는 멀어지고 어떤 그 말 밑에 또 말 또 그 말 밑에 또 해서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근본 종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하잖아요. 이건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 이거 알아본들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지식자랑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 자상문이니 과상문이니 인상문이니 뭐 소연문이니 행상문이니 이거 알면 뭐 하겠어요? 자상문 알면 어떻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유식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피상적인 말단 어떤 식수 행상에만 급급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기야 불교 학자가 되려면 지식을 고등 지식을 가지려면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식수의 행상 여기서 성유식론에서 밝힌 거 성유식론 외에도 술기 같은 것, 연비 같은 것, 요이등 같은 것 그런 데다 또 유식에 대한 그 저서가 수백 권입니다. 일본에서는 옛날에 유식학을 3년간 공부를 해요. 이 600자를 두고 3년 공부해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의문이 있을 정도예요. 일본 불교 학계에서 유식을 3년간 공부합니다. 식수의 행상 따지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음심도 강의하시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참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는 선지 주로 나 마음 공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다 의도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옥을 목차를 정한 것은 굉장히 간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는 바로 유식의 양상, 유식의 실성, 유식을 어떤 방법으로 닦아야 된다는 수위 그런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만 가지 법이 오직 식이라고 하는 여기 대해서 지금 논술한 것이 유식론 600자요.